할렐루야.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들어가자. 자, 이 시간에 3장을 마쳐야 하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끌어내는, 건져내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또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절 한 절 내용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죄악에 또한 온전치 못한 모습에 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알게 되고 돌이키고 나서 우리를 이끄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예요. 죄로부터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죄로부터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한 절 한 절이 다 그 내용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행위들이 다 발견돼요. 거기서 주님은 건져내고 이끌어내시고 또 거기서 죄만 지적하시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께로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받으면 안 받을 저다. 그러므로 이 10절에 이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나라에 나의 것을, 모든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써 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여러분 또한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0절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진리의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한테 12절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11조예요. 이 11조는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려야 될, 진리를 따라야 될, 진리의 증거를 가질, 주님의 생명 속에 있어야 될 여러분의 11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의 11조. 바로 영혼의 11조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안에 그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 따라 살아갈 그 복음의 가르침이 항상 나의 집이라는 네 안에 있게 하라.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네 귀로 듣는 나의 양식이 나의 집이라는, 나의 밭이라는 네 안에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내가 너한테 내려준 이 은혜가 네 땅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너희 밭에 참 포도나무의 생명과실이 너희에게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은혜가 맺을 때까지 너희의 기한 안에 이것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래요. 철저한 보호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한테 맺게 할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한테 전자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13절로 시작해서 3장을 마칠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할 여호와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사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 말씀하사 여러분을 창조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모습이 그대로 창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영접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땅은 영어로워지고 여러분 땅은 아름다워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한 날이고 그 영접한 자에게 그 말씀이 응하여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여러분들을 복되다는 날.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 영혼에게 이루어지게 할 말이라는 거예요. 시간치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역사할 말씀이래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즉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으로서 우리 귀에 들리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예수님은 선자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그 진리를 말하였고 그들은 그 진리를 듣는 자가 되었고 그 진리를 듣는 자에게 선자의 말씀을 읽어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할 여러분 귀에 응하게 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선자 말씀을 이루게 할 그 진리를 말하였고 그 진리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을 맞이한 것이 2000년 전 그날의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래요. 하지만 전 세계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래요. 2000년 전 이 음성을 들은 날을 맞이한 것처럼 또 이 진리를 전하려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한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본대로 오리라. 그러면서 12절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은 독생자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강림할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예수로 땅이 아름다워지고 예수로 다시 한번 영혼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은 예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한도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님의 계명에 대한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완악한 말로 주님을 지금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가타부터 따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적 거룩하라고 불법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네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는 그 말씀이 왜 불쾌하게 들리고 욕을 들립니까? 그러한 영상태에 머무는 자가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니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세상에 대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계명에 따라 그분의 거룩한 명에 따라 살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기 불편하다 하여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헛되니 지금 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헛되니 내가 일흔번에 일곱번이라도 그를 용서한다 해서 나한테 얻을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한테 잘못하고 또 나한테 손을 끼치고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왔어도 내가 또 용서했습니다. 또 용서했습니다. 근데 계속 용서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이까? 이것은 헛된 이다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주를 믿고 복음을 접한 자가 주님의 복음을 따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참됨 속에서 경건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진실 가운데서 모든 손실을 보며 모든 걸 잃어가며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깨끗이 사는 것에 대해서 헛되게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지향하는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는 육체의 사리사를 쫓는 육체 아니란 것 육체의 만족을 쫓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는 이 진리가 거부가 일어나요. 이 거부가 일어나는 영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생명을 따라 살아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라도 이 생명을 따라라.
네가 돈 때문에 실경이 버리고 돈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고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짓밟는다면 네가 죄를 지는 자 아니냐. 차라리 그 돈을 버리고 거룩한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허물을 덮으며 그를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육체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명을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분의 명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헛되니. 저는 이것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의 명에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고 이끌어내면 처음엔 다들 아멘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하고 그들과 싸워서 자존심을 지키고 복구해야지만 속이 후련해야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세요. 또 돈 문제로 싸움한 사람한테 그 돈을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세요. 근데 저는 내가 용서했는데도 내 재물에 손을 끼치고 내 재물을 훔쳐하고 내 재물에 또 욕심을 내고는 저를 내가 어찌 용서합니까? 주님은 용서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용서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재판에 넘겨서 그를 독놈으로 몰아가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왜? 육체 위익이니까. 그렇다면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걸 모든 걸 버리고 그 돈의 손실을 버리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며 절기를 지켜하며 특별한 날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위로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거죠. 물론 성심성의껏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예배드린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니에요. 방금 말한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의 가르침이 참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것이 진정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모습이고 이 세상 돈 문제로, 명예 문제로, 명성 문제로, 권력 문제로 이 세상의 부여함과 육체 안일함과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그 모든 걸 잃고 거룩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쉼을 주며 안식을 주며 평안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분만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마다 자신을 쳐서 그분의 거룩함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점도 없는 듯이 나아감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헛되다 그러고 이것이 진정한 믿는 사람의 믿음 생활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욕으로 들으면 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을 빗비쳐 돌아본다면 오히려 부끄러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며 방금 말한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욕을 듣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욕으로 들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헛되고 헛된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싸움을 하며 믿음 살아오는 여러분의 의문스러운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 것을 알고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느니라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영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의 진로는 이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바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 자리인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명에 순종하는 거니까. 전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 또한 이에 대해서 반발했던 자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는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또 와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줍니다. 근데 또 배신해요. 내 마음은 상하고 그 배신에 배신에 내 마음은 상처받았고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힘들 정도고 또한 내 재산에 많은 손실이 왔어요. 그러므로 70번에 7번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용서가 불가하다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사망이니라. 너는 지금도 네 육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느니라. 네가 나를 구하고 있는 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래요. 너는 그 모든 손실을 보면서 네 손실만 보았느니라. 하지만 네가 내 명을 따라 행했을 때 그 모든 걸 잃지라도 70번에도 7번 용서하면 또 용서하는 네 모습을 봤을 때 네가 잃어버린 것은 다 썩을 것뿐이고 네가 잃어버린 건 다 헛된 것뿐이고 네가 그 명예에 순종함으로 행한 것 중에 단 하나도 그 은혜를 통해서 잊게 될 너의 세계에서 하나도 잃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 70번에 7번 용서하느라고 네가 잃어버린 것만 보고 있느냐? 자세히 보아라. 하도 일차는 네 자신 속에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리라. 야에서 나오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기 전에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반발하고 대적하며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하며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다 달았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만나고 나서 이 은혜를 알고 나서는 내가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세히 이 말씀을 따라 살펴봤더니 잃어버린 건 썩을 것뿐이요. 내가 얻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이요. 또한 내가 가는 길은 참된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 모든 걸 잃었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라.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점도 흠도 없는 것으로, 주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사람으로서 걸어야 될 진실한 길을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주님은 오직 한 길만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가르침을 따라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이 가르침을 따라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아 모면실 죽이며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에게 발견될 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물, 내 명예, 내 명성, 내 자신이 즐거워하는 환경, 내 자신이 만족할 환경, 여건, 또한 이 모든 여건과 이 모든 상황은 나를 평안케 하고 나로 부욕케 하고 나로 만족케 하는 내 자신의 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들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만들고 혼돈케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자기의 평안을 빼앗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외적인 평안 속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세상이 주었던 평안이라. 이젠 네가 편하게 즐겼던 그곳을 아무리 어지럽게 굴고 혼잡하게 굴고 그 안에 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이 너한테 임하여 그렇게 역사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을 가르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꼬꾸라짐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멸시와 천대받아도 끔찍한 고난 속에 있어도 네 마음 속에는 네 내면 속에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 육체는 평안할 일이 없어도 영은 평안함 속에 있으리라. 이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도 써있듯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람이 고난당하면 어찌 유익입니까? 세상의 고난, 자식에 대한 고난, 자신에 대한 고난, 환경에 대한 고난.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편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래요. 왜? 그 고난 속에서 평안을 주는, 그 고난 속에서 안식을 주는, 그 고난 속에서 이 죄악을 세상을 떠나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생명의 세계로 옮길 수 있는 주님의 윤례와 계명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생명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일어나여 내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에 이르는 그 은혜를 배운 것처럼. 아멘. 영광.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교훈을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내가 지키며 사느라고 용서하기 싫은 자를 용서하고 베풀고 싶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주고 또한 내 것이라고 지니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을 다 나눠주며 네 몸에 나누지 않을 것은 지니지 말라는 그분의 가르침이 내 육체를 힘들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내 육체를 고난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는 육체의 영상태예요. 그리고 만군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내가 그러한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내 몸은 고달프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내 몸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픔 중에 있는 모습이에요. 육체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 내 육체는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 만족을 하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 내 육체가 편안해요. 내 기쁨을 위해 살아야 편해요. 이게 육체 살사유이고 육체에 위한 만족이고 안일함이죠.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를 보세요. 영적인 존재는 육체의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는 항상 고난 속에 있어요.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의 죄를 짊어지고 그 영혼을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께로 인도할 때까지 그 영혼은 그 죄가 없고 하나님이 이끄는 사역자를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속을 새길 때 바로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육체는 하루도 종일 쉬지 못하고 그 영혼을 담당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으며 그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그 영혼을 그 어둠의 세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이끌어내면서 많은 고달픔을 겪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육체가 쉼이 없습니다. 육체는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항상 고달퍼요. 그런데 그 고달픔 속에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고난은 네 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영적인 존재들은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요. 잠시 육체의 고달픔이 잠깐 쉬는 것이 그들한테는 그것이 가장 편해요. 그리고 그들이 몸이 고달픔과 고난 속에 있어야 그들의 마음이 편합니다. 자신이 생명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육체가 아니라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내 영이 그 생명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육체의 안락함 속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불안한 겁니다. 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는 자가 될까 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오히려 육체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길을 가고 있다는 자거든요.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죄가 그칩니다. 왜? 육체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윤례를 배운 자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분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악을 떠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은 그들의 죄악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14절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은혜가 헛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있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전재산을 털어가며 그를 섬기어서 또한 그 배신을 당하면서 그가 또 그 섬김을 받았는데도 내 전재산을 털고 내가 또 가서 그가 일이 생기면 가서 보살펴주고 그런데 내게 돌아온 건 배신과 나에 대한 실망과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이끈데도 또 범죄는 그들을 볼 때 내 온몸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게 얻을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육체로서는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행하는 네 자신을 보아라. 변하지 않고 네가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느니라. 그때 네가 잃어버린 것은 썩을 것뿐이지만 그것을 네가 잃지 않으면 그러한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는 네 모습을 얻고 그 욕심과 탐욕 속에서 마귀의 새끼가 되어서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너도 그러한 불의와 불법 속에서 행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가진 욕심쟁이가 되었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주여주여 하다가 죄 가운데 죽을 뻔한 자니라. 하지만 네가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까지 주의 명을 따랐기에 이제 너는 네 몸에 그것을 지니지 않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
그분은 앞으로 너한테 네 것이라 생기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없는 거라면 너는 가지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 나눌 수 없는 걸 갖는 동시에 욕심을 잉태되고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해산하게 되어 있느니라. 그런 말면 네 몸은 이제 그 은혜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고 나면 네 몸에 지닌 것 중에 단 하나도 나누지 않을 것은 네가 갖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질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이러한 고달픔 속에서 슬프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육체의 위글 존재는 아무리 영을 갖춰도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육체가 힘들거든요. 육체가 고달프거든요. 육체의 위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반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 반명해 주지 않고 육체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육체는 진실과 거룩함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은 진실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상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를 따라 믿음 사람이면 억지로 영의 길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들의 결과는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며 그 모든 손실을 보며 내가 살아온 건 뭐하냐? 그 앞에 있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서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손실을 보면서 손을 보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봉사하며 살아왔으나 내가 얻은 게 무엇이냐? 그 얻은 것을 세상적으로 보니까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은 겨우 영을 쫓아 따라왔기 때문에 헛되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온 내 슬픔의 모습 중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결국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 실망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주님의 명을 따라 행할 때 겪는 모든 고난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한테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라. 세상에서 만물의 찌같이 된 영혼이 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헛되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기 어떤 고난 속에서 끔찍함을 겪으며 억울함을 당하며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쫓겨물 나가고 이단치고 하고 사람한테 조롱받을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이 거룩한 길을 걷는 그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육체의 고달픔 속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헛되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건지고 또 건지고 또 오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나아가면 어떠록 지금까지도 나를 이끈 주님께 감사합니다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일에 대해서 헛되이 여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며 내 수의 예고제를 얻고자 나마다 이 길을 걸으며 나마다 죽으며 내 안에 내 주 예수 홀로하신 주만 존귀되게 한 내 삶에 후회는 없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주 예수 덕분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음으로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와 영광을 찬미를 주께 돌리나이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영혼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세요. 방금 말한 이 길은 생명길이라.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도 밥 못 쓰면서 갇혀 생활하며 그 육체가 평안하리 없이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고난이 자신의 영혼 속에 유인 거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 받는 고난이라 그 고난은 우리 영혼의 제약을 그치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만의 하나님만 계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 영혼 속에 예수님만 거하는 삶 속에서 마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자들, 사도들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헛되이 여긴 적이 없어요.
자신의 육체의 슬픔 갖고 하나님한테 탄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홀로 행하셨다는 것,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면서 거룩한 길을 홀로 행하고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홀로 행하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주님을 알게 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알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겪는 고난을 그들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영광을 어기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에게 받는 그 고난은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의 고난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자신한테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고달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힘든 것만 살펴봐요. 내가 주를 믿고 얻은 것이라고는 고난뿐이요, 슬픔뿐이요, 외로움뿐이요, 모든 걸 잃은 것뿐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성도는 다 떠나고 이제 교회도 돈이 없어 다 날아가고 나 혼자만 남고 아내 떠나고 자녀 떠나고 죄 중에서 나만 남았나이다. 결국은 이 길 가는 자들의 불평은 거기서 그 환경을 통해서 불평을 가져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요, 홀로 남았을 때 그 고난이 자기에게 영광인지 압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곳에서 홀로 처하고 만물의 찢기같이 닳을지라도 내가 진실한 길, 주님을 경외하는 길, 생명길을 내가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외로운 길을 홀로 걸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자에게 주님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내 심령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아멘!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비참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홀로 행하신 외로움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생명길을 걷는 홀로 행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위기라. 이로 인해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여기엔 여러분이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길을 아무도 발견치 못할 거래요. 생명길은 흉흉한 파도 그 폭풍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끔찍한 고난 속에 그 생명길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듯이 흉흉한 파도 속에 그 생명길이 그 첩경이 감춰져 있대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곳에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의 생명길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육체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의 말투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여 여러분이 이러한 영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난 진짜 주님만을 위해 살고 목숨 버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 말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한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슬프게 한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이렇게 헛되게 보고 이것이 무슨 유익이요?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은혜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이 헛되게 보이는 자들 눈에는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세상 부유함 속에서 안연함을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인을 볼 때 창성하다, 더 좋게 된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향하는 이 창성한 자가 오히려 주님께 복받은 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한테 화를 내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괜찮다는 거야. 죄를 지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낄 정도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방금 말한 14절의 영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바로 15절의 이러한 상태로서 그들이 보는 시선이 이러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향한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부터 진노를 면케 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보는 시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영 상태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래요.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서로 교제하며 피차 그것을 나누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주님은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영혼들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13절, 14절, 15절은 육체를 따라 행하며 주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헛되여기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늘부터 진노를 명기되는 화를 명기될 자가 된다고 표현한 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영상태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16절은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주를 경외하는 자 모습이 아니라면 난 여기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나이까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자 피차 교제하고 말하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실 거래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자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내가 그 영혼들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선제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이루어진 그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선자의 말씀은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에 기록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기념책에 기록될 정도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책에 기록된 자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의 선자의 말씀에 기록된 그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된 것처럼 너희 또한 예수를 가르쳐 기록된 선자의 말씀에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할 거래요. 할렐루야! 아벨의 메시지를 볼 때 선자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다서를 읽어보면 에녹 시대 때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님한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선자의 말씀 없이는 수많은 기록된 영혼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주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받은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한 자의 심판하러 임하신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벨 또한 어린 양 예수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선자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선자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를 가르쳐 기록한 그 선자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자가 에녹이고 아벨이고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만연한 시대에 주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노아는 그 모든 걸 이루고 피하고 끝마친 그분의 은혜에 대한 포도농사를 지는 자가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자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이름을 존중히 예수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기에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이 헛되이 되지 않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예물로 드리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여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 선자의 말씀에 기록할 거래요. 요 앞에 있는 기념책은 성경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나오잖아. 아벨, 에녹, 노아.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주인공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주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날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라는 분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어떠한 하나의 인물로 보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렇게 되게 한 하나님의 기념책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주위에서 주님은 그들을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을 기록한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짐을 그 영혼이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예요? 다음 절에 명확히 표현합니다. 17절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날이리라.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선자의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선자의 말씀이에요. 선자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기록할 거래요. 우리는 어떻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선자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토기에 담아둔 선자의 말씀을 보는 자고요. 선자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올 말씀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루어질 선자의 말씀에 대한 예언책을 갖고 있는 거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은 여기 써있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본체예요. 그 본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념책입니다. 독생자. 거기에 기록되게 될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그 기념책에 기록될 존재로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 날이 될 거래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될 거래요. 그러면 그 기념책은 이 땅에 강림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서 그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뭐예요?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날이에요. 그 선제 말씀을 그 영혼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 것이고 특별한 소유를 삼는 자들은 바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이란 건 뭐예요? 그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된 자예요. 이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아끼듯이 아끼게 되는 아들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섬김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걸을 자가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제단에 자신을 내어줄 자들이래요. 그들을 내 아들 아낀 같이 그들을 내가 아끼는 날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 영혼들은 그날의 그 역사 때 나의 특별한 부름에 특별한 소유로 삼자가 될 것이다. 내가 역사는 그날에 아벨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것처럼 내가 그날의 역사는 역사에 경험치 않은 자를 심판하고 경험치 않으면서 돌이키는 에녹의 시대에 에녹의 날에 에녹이 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처럼 또한 노아가 홍수를 심판하는 그날에 나의 심판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처럼 이들 또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사 그들을 특별한 소유를 삼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유를 삼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2000년 이때 내려왔던 그 아들 예수를 아끼듯이 여러분들을 아끼는 날이 될 거래요. 교회에서만 아버지가 부르고 바깥에 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고르반 드린 바 되었다면 더 이상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들은 세상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18절로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도 써있지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란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때와 제가 이끌어왔고 그때와 제가 이끌어온 자가 주께로 돌아왔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주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했던 자예요. 이제는 그들은 어둠과 빛을 분별할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는 주께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지혜와 영적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거래요. 아멘!
이들이 바로 그 복음을 접한 자요. 그 복음을 접한 자들이 그 복음대로 변화된 자요. 그 복음을 변화된 자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고, 그 진리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진리를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자가 거의 없대요. 하지만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치는 역사를 일으킬 거래요. 이것이 바로 그 수많은 증인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들의 증인들이 일어날 거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유일한 증인이었던 것처럼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니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진정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섬김을 헛되게 여기지 않고 또 이 은혜에 대해서 슬퍼히 여기지 않고 감사와 영광으로써 이 고난의 길을 행진하며 나마다 생명의 빛을 얻는 또 생명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